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심전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진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아주 심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심전도 유도입니다. 리드. 저희가 이제 심전도를 찍는데, 유도가 없으면 심전도를 못 찍겠죠. 그 심전도 유도에는요, 지금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이상유도와 단상유도, 전두면 유도와 수평면 유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표준유도가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구성하는 표준유도. 그 다음에 팔다리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사지유도. 그 다음에 가슴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아내는 흉부유도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도를 공부할 건데요. 이제 심전도 공부하실 때 많이 질문하시는 거가 지금 단상 유도가 있고 이상 유도가 있는데, 이 단상하고 이상은 뭐가 다른 건가요? 자, 심전도 공부 처음 하실 때 보면은 이 얘기 꼭 나옵니다. 단상 유도, 이상 유도. 그래서 단상 유도 설명하고 이상 유도 설명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심전도 전체 유도를 이렇게 이상하고 이제 단상하고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다리에 붙이는 그 유도를 가지고 나오는 스탠다드 리드가 있죠. 그게 이제 리드 1, 2, 3인데요. 이런 표준 유도는 이상 유도입니다. 이상 유도는 뜻이 뭐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두개다 눈에 보이는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분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둘다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단상 유도는 뭐냐? 자, 사지유도나 흉부유도가 이제 단상유도가 되는데, 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중에서, 플러스극은 본인이 직접 붙여야 됩니다. 눈에 보여요. 하지만 마이너스극은, 예,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안 보이냐? 이거는 이제 가상의 마이너스극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안 보이느냐? 왜 가상, 어떻게 돼서 가상으로 나오는 거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를 갖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단상유도, 이상유도 말고 지금 그 전두면 유도와 수평면 유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전두면과 수평면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나누는 이 면이 이게 수평면이 되고요. 사람을 앞뒤로 나누게 되는 게 이게 전두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선생님 그걸 그렇게 불러요? 그거는 다 약속되어 있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전두면만 보신다 그러면은, 전두면은, 자, 이렇게 전두면을 딱 잘라서 보면, 이게 사람 이제 앞에서만 이제 보게 되죠. 앞에서 보게 되면, 사람 심장은 앞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중앙에서 약간 왼쪽,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걸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각도 30도를 기준으로, AB, 뭐, 보시는 것처럼 ABL, 뭐, 30도, 30도, AVF, 이렇게 뭐 지나갑니다. 이게 쭉, 그 다음에 AVR,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전두면을 보는 유도는 스탠다드 유도하고 지금 보시는 사지 유도가 이제 전두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드 1도 있고, 리드 2도 있고, 리드 3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수평면 유도는 뭐냐? 이게 사람 심장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수평면 유도는 이게 지금 여기 앞뒤, 여기 위아래 나눈 거니까, 그죠? 심장을 위아래 나눠서 잘라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되죠. 그죠? 보통 사람 심장은요, 심장 안에서는 그 오른쪽 심장이 약간 앞에 있고 왼쪽 심장이 약간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V1 리드를 이제 붙이게 되면 V1 리드는 약간 오른쪽에 붙게 되죠. 그죠? 그래서 V1, 2, 3, 4, 5, 6 이렇게 쭉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하고 그 심장하고 심장을 기준으로 그 리드 위치가 어떤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 흉부유도를 갖다가 이게 수평면 유도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인토벤의 삼각형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표준 유도를 처음 제시하신 분이 이 아인토벤이라는 분이 되고요. 이분이 처음 제시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12유도 심전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표준 유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 유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다 있죠. 존재하고 눈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리드 1을 갖다 예를 들면은요. 오른쪽 팔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요. 왼쪽 팔이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리고 리드 2를 예를 들면은 오른쪽 팔이 마이너스 극이 되고 왼쪽 다리가 플러스 극이 되죠. 리드 3 같은 경우는 왼쪽 팔이 마이너스 극, 왼쪽 다리가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리드 붙여 보면은요,
왼 저기 오른쪽 팔, 왼쪽 팔, 왼쪽 다리 다 붙죠, 그죠? 자, 그 붙인 것 갖고 나오는 이 심전도가 이 스탠다드 유도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가 마이너스이고 어디가 플러스이고 헷갈릴 때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 사지 유도는요,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기억하는 요령. 자, 리드원은 어떻게 돼요? 자, 오른쪽 팔에서 왼쪽 팔. 그래서 L이 하나 있죠, 그죠? 리드원. 리드2는 오른쪽 팔에서 왼쪽 다리. L이 두 개, 그죠? 2. 리드3는 왼쪽 팔에서 왼쪽 다리. 그죠? L이 세 개. 자, 그래서, 아, 1, 2, 3 이렇게 되는구나. 정 외우시기 힘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영어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영어를 쓰신 분은 좀 편한데요. 이게 이제 한글만 갖고 배우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영어로 표현하시면 좀 외우기 편해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절대 이제 먹지 않으실 겁니다. 어, 리드2가 지금 이게 왼팔이 시작인가, 오른팔이 시작인가 헷갈리시죠?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예, 이제 먹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사지유도입니다. 사지유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지유도는 이게 단상유도이죠, 그죠? 단상유도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지금 보시는 ABR. 자, 이 유도의 플러스는 어디입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오른쪽 팔이 양극이 되고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이 두 극의 평균값이니까. 평균값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얘하고 얘하고의 전기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관계가 보신 것처럼 여기 왼, 여기 좀 이제 옆에 이제 그림을 해놨는데 여기 팔 끝에 이렇게 붙이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리드를, 그죠?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팔이 플러스가 되고요. 이 두 극의 전기신호는 예, 마이너스, 여기 평균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 간혹 질문하시는 게 그럼 오른 다리는 어디 쓰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 있어요. 오른 다리 이거 필요 없네요, 그죠? 사실 이거 붙이지 않아도 나옵니다. 이거는 접지인데요. 접지로 쓰는 극인데 붙이지 않아도 나오긴 나오는데 안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그 잡신호가 커져요. 노이즈가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꼭 붙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 붙이시면 조금 신호가 엉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ABL은 어떻게 되는 유도이냐. 자, 오른쪽 왼쪽 팔이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 팔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그 다리의 전압의 평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죠? 평균이니까, 그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돼서 나오는 벡터가 ABL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ABF는 자, 여기가 양쪽 팔이 팔 양쪽 팔 전압이 평균이 마이너스가 되고 다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 저기 벡터가 저기 위에서 밑으로 가는, 그죠? 그런 벡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지유도는요, 이 평균값을 마이너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신호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 신호를 좀 증폭시킵니다, 그죠? 증폭시켰다, 오그멘트 시켰다는 의미에서 앞에 A가 붙는 겁니다. 오그멘티드 리드. 자, 여기 A의 의미는 그 전기 신호를 증폭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지유도는 보신 것처럼 ABR, F에서 아이고 F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두 리드가 평균값이 각각 두 리드의 평균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는 보신 것처럼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하나씩 돌아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흉부유도입니다. 흉부유도도 대표적인 이 단상 유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심장이 이렇게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스탠다드 리드 지금 오른쪽 팔, 왼쪽 팔, 왼쪽 다리 이렇게 붙여서 삼각형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흉부 유도를 가슴에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 붙이게 됩니다. 자, 붙이게 되면은 자 V1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위치가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 번째 늑간에 흉골 있죠. 흉골 보이시죠? 흉골의 오른쪽 면, 흉골뼈의 오른쪽 면, 거기에 이제 V1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자, 이 V1은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자, 플러스만 있어갖고는 전기신호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거는 흉부유도라 눈에 보이지 않죠? 어디 있어요?
이 삼각형이 좀 세 개 왼 저기 팔 양쪽 팔과 다 여기 저 왼쪽 다리 이 전압의 평균값 그걸 갖다가 지금 10년도 책을 보시면요 WCT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가끔 있습니다. 위슨스 센트럴 터미널 이거 위슨 사람이 말 붙인 건데요. 센트럴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세 그 전극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삼각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꼭 중심. 그래서 오른쪽 팔, 왼쪽 팔, 왼 다리 전압의 평균값. 삼각형의 평균, 중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지금 V1D는 플러스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기 벡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걸 이해 못 하시면은 이제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해 안 되시는데 하여튼 흉부위로는요. 마이너스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예. 이 다리 팔다리에 붙인 이 유도들의 평균의 전압의 평균이기 때문에 팔다리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균값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흉부 유도만 붙여 갖고는 전 심전도 그래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이제 심전도를 이제 모니터링 쓰실 때 보시면은 전부 다 예, 사지 유도만 쓰지 흉부 유도는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사지 유도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이상 유도기 때문에 딱딱 붙이는 순간 전기 신호가 나와서 여기 이 심전도 그래프가 나오는 반면에 흉부 유도는 단상 유도이기 때문에 이게 사지 유도를 붙이지 않고 흉부 유도만 붙여갖고는 절대로 전기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원리가 왜 그러냐. 예, 흉부 유도의 마이너스는 사지 유도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V1D는 어디다 붙여요? 흉골프의 오른쪽 면. 자, 다음. V2는 흉골프의 똑같은 위치죠. 네 번째 늦간이는 늦간인데, 어디에요? 보시는 것처럼 흉골프의 왼쪽 면. 이제 붙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WCT. 똑같고요. 플러스는 지금 V1, 지금 V2 위치가 다르고. 다음, V3는 어디에요? V3과 V4의 중간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V4를 잘 알아야겠죠? V4는 어디쯤 됩니까? 다섯 번째 늦간과 중간 쇄골선. 여기 보시죠? 여기 쇄골 보이시죠? 쇄골. 쇄골의 중간선. 이거 좀 제가 파란선으로 지금 그림에 되어 있는데. 거기 만나는 점. 그 점이 V4가 되죠. 자, 거기하고 이제 만나는 점이 V4가 되고. 자, 이 V4하고 V2하고 중간이 뭐예요? V3가 됩니다. 자, 그 다음. V5는 어디에요? 자, V6하고 V4하고 중간이 V5입니다. 자, 누체 강조도이지만, 마이너스극은 똑같습니다. WCT입니다. 그 평균값이에요.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V6. 다음은 V6 유도입니다. V6 유도는요, 다섯 번째 늦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결정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해드렸는데, 거기 만나는 점이 V6가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5는 V4하고요 V6 중간에가 V5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V6도 플러스극이 되고요 마이너스극은 어디에요? 예, 다 똑같습니다. 항상 WCT 이 삼각형의 평균점 거기가 이제 마이너스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련해서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 자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다 플러스극이니까 벡터가 어떻게 돼? 요 중간을 기준으로 여기 깜빡깜빡한 데 중간이라 치면 V1 벡터는 가운데서 1로 V2는 1로 V3는 1로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기준으로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 벡터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요 실제 리드를 이제 환자한테 붙여 봤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팔에 붙이게 되고요. 다리에 붙이고 예, 가슴 예, 흉부에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건데 이거 지금 뭐 심전도 기계에 따라서 붙인 이 장치는요. 유도 장치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나 이런 거는 다 똑같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붙이고 나서 전신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팔, 다리, 그다음에 가슴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